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혼랩 vs 퍼디 vs 씁을 욕 아닙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영예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핏 게임은 정신병이 아니야 입니다. 자, 오 지스타가 며칠이죠? 11월 14일부터 17일 그렇죠? 지스타 전야제로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열립니다. 아 뭐 지스타가 전 차라리 지스타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세계 불꽃축제는 진짜 그건 사진만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진짜로. 사진만 봐도 끔찍하고. 네 어쨌든 뭐 각자 나름대로 자유니까요.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게임 대상이 11월 13일. 자 바로 전날에 열리네요. 그러니까 전야제 성격인 거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11월 13일 날 대상의 영예 수상작에 수상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지스타로 연결이 되면서 분위기를 이제 업시키게 되겠죠. 자, 그 우리 아카데미나 우리 뭐 가요대상 요즘 가요대상이 없어졌죠. 그냥 대축제로 열리더라고요. 연기대상, 연예대상이 있더라고요. 보통 전년도 수상자가 와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나와서 직접 트로피를 건네주고 뭐 이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상 수상작이 이 배경에 깔리게 되죠. 이게 바로 네오이즈의 피해거짓 작년에 6관왕한 작품입니다. 여기 그래서 깔렸죠. 피노키오의 그 동화 내용을 잔혹 동화로 멋지게 만들어서 콘솔 게임으로 우리나라의 그 MMORPG 모바일에 집중된 이것을 깼던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고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2024년 10월 11일 날까지 이번 주까지인가요? 이번 주까지 일단 후보를 모집을 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작년에를 볼죠, 일단. 대상 최우 수상, 이게 1, 2등이죠, 결국. 우수상은 3명을 주고. 자, 여기 지금 대통령상으로 되어 있는 피해 거짓이 네오이즈의 게임인데, 일단 콘솔, 조이스틱 게임으로 나왔고요. PC 콘솔이라고 하죠. PC 스팀에도 있고, 콘솔에도 있어요. 이게 대상을 받았고요. 2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데이브 더 바이브 넥슨 코리아에서 만든 이것도 넥슨인데 넥슨도 마찬가지죠. 넥슨이 뭐 물론 총싸움 게임도 있고 RPG도 있고 아케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브 더 다이브는 이거는 아침에 낚시를 하고 밤에 요리사가 돼서 초밥하는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이것도 콘솔이에요. 자 지금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전년도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거 왜 트렌드를 보냐면은 우리 연기 대상이나 뭐 가요 대상, 연예 대상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연예 대상 옛날에 뭐 이제서야 뭐 기한84니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받지. 예전에 보면은 유재석이 받으면 유재석이 몇 년을 쫙 받고요. 강호동이 받으면 강호동이 쫙 받아요. 이게 아니면 김구라가 받으면 김구라 받고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야외 MC를 많이 보는 사람 김구라 씨는 여기 상반신만 나오잖아요. 맨날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022년에는 대통령상 1등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었어요. 이건 물론 던전 앤 파이터는 횡 스크롤 액션입니다만 네오플에서 만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었고요. 2등 국무총리상도 대항해 시대 오리진 이것도 모바일입니다. 자, 모바일 게임이 1, 2등을 차지했던 2022년에서 2023년 완전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1년만 더 볼게요. 2021년 자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앤 발할라 라이징 물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만들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나중에 인수했죠.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이것도 모바일 그리고 MMORPG 장르예요. 2등 국무총리상 쿠키런 킹덤 자 쿠키런 킹덤은 아케이드지만 이것도 모바일이죠. 자 2021년도 2022년도 대상 최우수상이 전부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게 횡 스크롤이던 MMORPG던 쿠키런 같은 아케이드던 다 플랫폼이 모바일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2023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콘솔 게임이 1, 2등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 있는 트렌드의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올해 게임 대상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예측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2파전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3파전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 4파전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4파전은 다크호스로 지금 NC소프트의 TL 스론앤 리버티를 꽂고 있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진짜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백인 엄마 아빠가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오는 그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 일단 3파전을 지금 기점으로 볼게요.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 해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워낙에 웹소설 웹툰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에 야 이거 넷마블이 게임으로 만들어서 개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잘 뽑아냈어요. 사실 웹툰이 너무 뛰어난 이 그림이 사기예요. 이게 지금 다들 얘기 나오는 게 그렇죠. 웹툰에서 이 작화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이 그림체가 너무 수려합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무슨 검정 고무신 물론 검정 고무신의 그런 특성도 있지만 검정 고무신 같은 만화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가 일단 성공적으로 지금 데뷔하고 안착을 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랑 PC예요. 콘솔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이게 게임 장면이고 자, 지금 화련 길드의 관광 플레이어의 게임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오프라인 게임 대회가 리그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지금 대회가. 이 지금 대회가 열렸다는 건 예전에 뭐 스타리그도 있었고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도 계속 열리고 있지만 이 리그가 열린다는 것은 이 게임이 조금 더 생명력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투스가 주권 안 좋지만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장기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 리그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안 열린 거 빼고는. 자, 그래서 게임이 처음으로 열렸다. 관광시가 우승을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승을 해서 500만 원을 받았고요. 네, MC분 잘생겼네요. 자, 물론 지금 상금은 적지만 이게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계속 예를 들었는데 뭐 게임이 이제 무슨 정신병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밥 이게 뭐 그러잖아요. 너 밥만 먹고 게임만 했냐? 아니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밥도 안 먹고 게임했는데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게임한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정말 정신병이라고 해버린다면 지금 올림픽 나가서 게임으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그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이 더 커져야겠지만 자, 이 부모님이 자랑스러울까 안 자랑스러울까요? 그럼 맨날 공부만 하다가 어설프게 한 해보다 차라리 게임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더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시가 일단 우승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의 리그가 열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손이 느리고 뭐 이런 게임 쪽으로 뛰어나지 않아서 맨날 져가지고 안 했는데 부럽습니다. 아수스 노트북에다가 제품까지 주고 500만 원까지 줍니다. 자, 이게 시장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크면 이거 상금이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죠. 일반 직장인들이 꿈도 못 꿀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은 게임만 잘해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길드에 속해서 저런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입니다. 넥슨에서 만든 거죠. 넥슨 게임즈에서. 자, 야, 이 자세 저 많이 하는 자세인데. 어우, 이거. 네, 이거 처음에 나올 때 이 전에 만든 작품이 니케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니케라는 작품도 이런 캐릭터들은 비슷했어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선정적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제일 무난한 거를 고른 거예요. 이거 원래 굉장히 선정적이고 야할 수 있는데 하도 무슨 저기 무슨 여기다가 자꾸 뭐 도덕주의를 심고 막 이래가지고 게임은 솔직히 편하게 즐기고 막 재밌게 즐겨야 되는데 자꾸 법률하고 막 잘라내고 이래버리니까 재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얼떤 이런 보는 재미가 일단 캐릭터에 있고 니케를 만든 다음에 만든 작품이 바로 퍼스트 디센던트예요. 근데 루트 슈터라는 장르죠. 총싸움 게임인데 RPG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자체가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풀이 나우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 플랫폼인데 자 이거는 넥슨 게임즈에서 만들어서 넥슨.com에다가 올려놨습니다. PC로. 스팀은 유명한 PC 게임 플랫폼이고 나머지 콘솔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4부터 엑스박스까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트렌드가 PC 콘솔이에요. PC 콘솔. 모바일 PC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 작품은 이렇게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나왔다. 이게 중요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좀 차가웠고 도도한 차도녀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차도녀 캐릭터 비애사거든요. 눈을 막 만들어서 던지는 이 캐릭터 좋아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계승자라고 해요, 여기서는. 저 계승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건데. 자, 그리고 이 NC소프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NC소프트가 너무 과금을 유도하고 미국 유럽 애들은 구독에 저기 구독 서비스에 익숙한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돈을 투입해야 되는 페이 투 윈 이기기 위해서 페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자꾸 나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틀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패스. 구독이에요. 구독 서비스. 자, 일단 일정 요금만 내고 이 게임을 진행 일단은 무료예요. 아까 전에 프리라고 돼 있죠. 처음에 무료인데 부분 유료한 거죠. 부분 유료한데 문제는 이 배틀 패스란 게 이게 잘 보시면은 막 무슨 무기를 꾸미는 것보다는 주변이에요. 아까 전에 보는 재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킨이라고 하죠. 스킨에 무슨 아바타도 있고 무슨 효과도 있고 옷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입히는 거지 그게 무슨 옷을 예쁘게 입고 야하게 입었다고 전투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에 돈을 투자하니까 예를 들어 NC소프트는 게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곳이 아니라 검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방패를 센 걸 해야 되니까 무조건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틀패스라는 걸 도입해서 부분 유료화를 한 부분 이런 것도 새로운 시도라는 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스팀의 순위가 쫙 나오는데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 스팀의 두 가지 순위가 있어요. 인기 순위가 있고 매출 순위가 있거든요. 매출은 그 팔린 거. 그리고 인기 순위가 팔린 거. 그리고 매출 순위는 그 동시 접속자 수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디센던트가 87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악재예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눈앞에 두고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연예 대상이든 연기 대상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강호동 씨가 연초 활약했다고 하더라도 유재석 씨가 연말에 바로 연예 대상 직전에 히트를 쳤다. 그럼 더 인상적이거든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약점이 있고요. 지금 뒷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상 지금 시즌이 와버렸다. 자, 인기 게임에서도 퍼스트 디센터가 12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일단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이것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논란이었었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일본에서 소니가 지금 배급하기로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왔어요. 아까 퍼스트 디센더트는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5, 4 다 나왔잖아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C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예쁘고 뭐 이런 거를 혹시 우리나라 올 때 다 자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라벨 이게 이제 저기 사이트에서 지금 평점을 볼게요. 일단 뭐 이것들을 일단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21개가 7개밖에 없잖아요. 리뷰가 너무 적으면은 사실 판단의 표본이 너무 작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이 7, 21 너무 적어요. 일단. 그리고 이 평점, 전문가 평점 70, 유저 평점 4.7입니다. 이건 100점 만점, 이거 5점 만점이에요. 뒤로 빨리빨리 갈게요. 자, 두 가지 사이트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거 두 가지. 이거 또 다른 사이트인데, 자, 이것도 지금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표본이 5개밖에 안 돼요. 일단. 자, 이거 탑 70점이고, 추천도는 20%가 안 되고, 이 이모티콘으로 하면 페어입니다. 페어. 실패.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 혼자 말해봐라. 물론 이거를 다 믿을 수 없고 팬덤이 있고 저기도 있어요. 안티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 버스 디센더트는 256개 22개 표본이 훨씬 많죠. 자 전문가 평점 57점 사용자 평점 5.9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위크. 아까 페어보다 낮지만 위크 이것도 약하고요. 56점 평점에 추천도는 26%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것도 24개밖에 안 돼요. 표본이. 표본 숫자가 중요해요. 자, 스텔라 블레이드. 일단 전문가 표본 137개고 유저 표본 무려 6,606개입니다. 표본이 많아요, 일단. 자, 그리고 점수도 높아요. 전문가 평점 81점이고 유저 평점 10점 만점에 9.2점이에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이트. 자, 제일 환히 웃고 있죠? 스트롱이에요. 82점에 추천도가 84%입니다. 자, 두 가지 분류했고 그리고 130개죠, 표본이. 자, 일단 요거 두 개 평점 사이트 내용으로만 보면 어때요? 물론 여기에 뭐 안티도 있고 팬덤도 있고 거기서 여론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표본이 많은 걸로 그거를 상쇄할 수 있겠죠. 가장 표본이 많고 점수 전문가 평점 이용자 평점이 높은 게 어떤 건가요? 스텔라 블레이드예요. 저는 여기를 기점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뭐 제가 판단한다고 제가 심사위원 아니지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재미죠.
그래서 작품성 40, 창작성 30, 대중성 30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스텔라블레이드를 제가 아까 평점 사이트에서 그걸 근거로 지금 1등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중성 부분에서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중성은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모바일 PC, 나 혼자만 해봐라면 모바일 PC로 다 나왔죠. 스팀에 슈딩이가 다 나와요. 퍼스트 디센더트는 그 콘솔로 다 나왔죠. 여러 군데로 다 나오고 PC 스팀하고 넥슨닷컴까지 나왔어요. 근데 얘는 플레이스테이션 5만 나왔어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그러면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4 다 나왔으면 어땠을까? 스팀에도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제 판단에는. 제가 심사위원 구인에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대중성을 판단할 때 그게 만약 약점이라면 그걸 감안해서 저는 대중성을 점수 줄 거예요. 뭐 작품성이나 창작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NC 다이노스가 예전에 우승했을 때 양의지 선수한테 집행검을 NC 소프트에 줘서 집행검을 드는 행위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십니다. 한덕수 총리는 나이가 많으셔서 양의지 씨보다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뒤로 가볼게요. 힘이 없으셔서 들지 못하고. 자, 이거는 자, 요거는 피해거지 작년 게임 대상 6관왕한 거기에 나오는 검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나라 게임에 항상 검이 등장합니다. 스텔라블레이드도 여러분들이 왜 좋아합니까? 검으로 막 퀵퀵 해가고 타격감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형입니다. K게임이여 칼을 높이 들어라!